저 아까 낮에 잠깐 보니까 2개, 3개 이렇게 남아있던데 취소표 풀렸나봐요. 가끔씩 봐봐요. 취소표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바로 서울로 가요? 저 방금 밥 먹었어요. 방금 밥 먹고 조금 전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연말이라 식당이 바빠서 못 갔어요. 바쁜 게 최고죠. 오늘 문화 찾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하이루 반가 반가는 너무 올드한디. 올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김기진 씨. 반가 반가 우리 친구의. 제 옆에 김기진 씨는 지금. 하지마. 짜증나. 김기진 씨는 지금 화장을 지웠어요. 똑같죠? 똑같긴요. 눈이. 아, 저 안 할까봐요. 눈이 반쪽이 됐구만. 와. 하나, 안 하나. 어, 왜? 무심하! 균현님 술 드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에 대해서? 저는 원래 평소에 이 정도 텐션을 유지하고 삽니다. 인하. 인하? 인스타하이. 인스타하이? 이 정도는 세련돼줘야죠. 반가반가가 뭐예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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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인하. 규하. 규하. 아, 규화 좋네, 규화. 규화.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네, 이 정도 거리 유지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어, 여러분들 다 좋은데,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인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하, 규화, 정규 1집인 만큼 예약까지 해서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정규 1집에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거든요. 맞아요. 직접 받아보시면 우와 되게 시집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직접 그 뭐랄까요 퀄리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퀄리티. 신발끈 불러주세요. 싫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연 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신랑 언니 보고 있어요. 연말콘! 연말콘 오시는 분 손 한 번 다 들어볼까요? 지금 그냥 드세요. 여러분, 연말콘 오시는 분 이모티콘으로 손 한 번 들어볼까요? Put your hands up. 감기 조심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저희는, 대구. KBS 문화창고 촬영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방송은 내년 2020년 새해에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방송 날짜는 그때쯤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은님 예쁘다 이런 댓글은 읽어야죠. 군대 유 보내버려야죠. 군하 유빠 군하 콘서트 때 낭만 고양이 앵콜로 가능? 이거 저는 근데 진짜 노래방을 맨정신으로 간 적이 없어서 말해도 돼요? 아 말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말해도 되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단 언니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사실 얼굴이 어두워야 할 사람 김균현인데 그쵸? 저는 화장을 했고 김균현은 지웠기 때문에 김균현이 얼굴이 어두워야 똑같죠? 되는데 저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똑같아 조사하신 거고요. 천안 재작년인가 카페 투어 갔었 이재훈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재훈? 재훈아! 손 티켓팅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끔씩 아주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오늘 저도 두 개씩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찍 매진이 돼서 저희가 추가 오픈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앞에 날 뒤에 날이 다 다른 분들이 이미 대관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지인들을 초대할까 해서 미리 뭐 그런 석들 있잖아요. 조금 휠체어석이나 이런 빼놓을 수 있는 석을 미리 좀 뭐랄까요 제외를 시켜놨는데 그런 것도 풀 수 있으면 풀려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까지도 조금 금방 풀린다면 저희가 새해에 굿바이 규년 콘서트를 한 번 더 할까. 울지 마시고요. 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눈물이 하나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번 콘서트에서만 살 수 있는 MD가 있어요. 그 MD는 merchandise. merchandise가 있어요. 그 MD는 조만간 DAID Official 이 계정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포토카드가 무려 8장이라고. 김기현 씨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이번 정규 앨범에서 가장 힘들었던 곡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래로 제 목 끝이 났어요.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아시겠죠? 내 목은 그 노래로 끝이 났어. 그 노래입니다. 요즘 댓글이 많이 밀려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게요. 아니, 많이 밀려. 넘겨봐요. 많이 밀렸네요. 한 5분 전에 시청자분들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균형 당근 같아요. 저요? 네. 아, 오늘 좀 의상이 좀 멋진 의상인데. 아니, 아까 김균현 씨가 신발을 자기가 샀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이거를 콘서트 때 신을까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콘서트 때는 그거 별론 것 같다고. 좀 더 키높이가 조용해. 그만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 그거는 건너뛰고 얘기할게요. 아, 그거 뭘 건너뛰어? 아무튼 나름 이거 방탄이 신었다고. BTS가 신어서 멋있어서 따라 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BTS가 신었으니까 멋있는 거지. 건너뛴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나리님 커플이 양도해주셔서 겨우겨우 봐요. 다른 데선 큰 곳에서 해줘요. 이번 연말에 유독 콘서트 홀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김윤희 씨는 없지만 저 혼자 한번 천석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김기는 없는데 벌써 더 잘 되는 거야. 김기는 막 빡빡머리로 나와서 막 울고 막. 빡빡머리가 뭐예요? 빡빡머리가. 빡빡머리지. 아,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남자는 짧은 머리가 제일 멋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짧은 머리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제가 머리 길고 다녀요. 다은씨 미모가 가려지면 안되니. 균현님 옷 정보 좀 주세요. 아, 옷이요? 이 옷이요? 그런가봐요. 아, 이거 궁금하신 분은 김균현씨한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시면 김균현씨가 알려주실 겁니다. 나도 대화 좀 하자. 알려주세요. 주세요. 네, 이거는요 더일마라는 브랜드의 제품. 뒤에가 되게 이뻐요. 맞아요. 뒤에 애기가 낙서해놓은 것처럼. 네, 맞아요. 뒤가 되게 이쁜데 이게 여기 이렇게 묶고 있을 수 있어요. 안에도 묶여있고요. 약간 태권도 유도 그렇죠. 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가까이 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얼굴 보고 지금 깜짝 놀리고 있어가지고. 은근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좀 넘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상기시켜드리려고. 본인의 지금 상태를. 상기될 뻔했어요. 다은님은 뭐 드시고 점점 예뻐지시나요? 저 방금 찜갈비 먹었습니다. 찜갈비 먹고 후식으로 아까 잠깐 제 그 스토리에 올렸던 뭐야 도너츠를 한 입 먹었는데 이 한 입 먹은 게 갑자기 또 체한 것 같아서 또 급하게 소화제를 먹었어요. 엠디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엠디는 콘서트장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균형님 군대 언제 가요? 아직 몰라요. 아직 확정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연 갔던 사람이에요. 완전 입덕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찜질방 옷 같대요. 아까 저희 실장님도 그러셨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옷이에요. 제 눈동자가 파란색이라고요? 약간 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나 보다. 다은님 살이 너무 빠졌어요. 예, 살 빼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가서 곰탕 먹을 거예요? 홍어 먹으러 갈 거예요? 아마도 곰탕 먹으러 가지 않을까요? 저희 실장님께서 홍어를 못 드셔가지고. 김균현 씨와 둘이 간다면 홍어를 먹겠지만. 이번 콘에 암모니카 보고 싶네요. 저희의 본분에만 최선을 다하는 걸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어 얘기하다 갑자기 암모니카 네. 하니까 되게 다르게 들리네. 이러다가 군대 내년에 안 가는 거 아닌지. 그럴 수 있죠. 내 후년에 갈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너무 떠벌려놔서 그러니까요. 네, 약간 밀리듯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혹시 모르는 거예요. 엠디는 이틀에 분량 나눠서 파시나요? 네. 잘 분배해서 팔 겁니다. 네. 균현님은 어떤 브랜드 기타 쓰시나요? 저는 지금 크래프트 거 쓰는데 새로 사고 싶은데 고민 중이어서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기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진짜요. 에잇! 에잇! 잘했죠? 무슨 차 타고 계세요? 저희는 카니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에이도 오늘 입덕 완료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했어. 단
단독 콘서트에서 같이 사진 찍을 기회가 있나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대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최소 인원으로 정리까지 다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마무리까지 짓고 해야 돼서. 그리고 저희 또 원래 공연 시간이 120분이었는데 맞아요. 150분으로 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사인하고 이런 시간 없는데 퇴근길 때 기다려주신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많이 가능하면은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이번 콘서트 정말 많은 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첫날은 다음날 콘서트를 위해서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아마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둘째 날은 콘서트 끝나고 조금 더 오래 사진 찍어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첫째 날은 일찍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은님, 군대에서 기사 뜬 거 보고 예쁜 쓰레기 듣고 팬 됐는데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버리지 못해 머릿속에 쓰지 않는 기억 하나 못 지워. 네! 자, 다은님, 창영거리 노래방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없어요? 생각해 없어요. 보여지는 게 끝이에요. 네. 그냥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친절하셔서 정말 되게 재밌게도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지만 복면가요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저는 그냥 체질이 쌈딱인 것 같아요. 남들이랑 경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연말콘 이틀간 셀리는 동일하겠죠? 네, 동일합니다. 다은님 말 듣고 멜론 들어갔는데 티키님이 성공했어요. 오, 축하합니다. 오. 건지셨군요. 와, 다은님 노래 너무 잘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하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약간 슬럼프가 왔었는데 요즘 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전까지는 열심히 회복을 해서 공연 때는 최상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 또 보컬 레슨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 많이 하면은 야 조용히 해. 네. 말하지 마. 보컬 레슨 목 관리. 말을 못하게. 약간 욕먹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너 말하지 뭐가? 그래도 말하지. 단님 뭔가 오늘 하이텐션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목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말하지 마. 다은 언니 돈 필요할 때 근윤이 오빠 기타 팔면 되겠다. 그렇죠. 전 팩이 정말 누구야? 많아요. 너 누구야? G023233님. 전 팩이 정말 많습니다. 팬미팅 해주세요. 팬미팅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오시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할까요? 저희가 팬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은님, 시네가드 잘 만나고 있어요. 우리 현실남매 디에드도 오래도록 다투면서 잘 지내야 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저희 팬분들이 오늘 저희 퇴근길 때 오셨길래 여쭤봤거든요. 팬분들끼리 사귀는 커플들이 몇 분 계셔서 자, 우리 그 팬분들끼리 사귀는 커플들 아직 다 잘 사귀고 계시냐. 그러니까 다행히 다 잘 사귀고 계신다 하시길래 제발 깨지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전달을 받으셨나 봅니다. 오래오래 예쁜 사랑 하세요. 저는 저 분들, 커플 분들 저 인스타 되게 많이 봐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요. 많이 봐요. 굉장히 달달하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귀엽대요. 요즘에 다은 씨가 이런 색깔 스타킹 신은 적. 맞아요. 당근 스타킹. 은신네 팬미팅. 그 팬미팅 하면은 뭔가 수혜자는 저희 아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대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아빠가 자꾸 저한테 고깃집에서 국민 한 번 안 하고. 왜? 대체 왜? 멀미 안 하세요? 멀미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실장님이 운전하시는 차는 멀미를 안 해요. 신기하네. 생각해보니까 제주도에서 저런 빛 옷 입으셨던 분이 내게 오미자청을 하셨지. 접니다. 인간적으로 균연이 군대 가기 전에 팬미팅 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핵 진심으로. 그렇대요, 민현씨. 팬미팅. 팬미팅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여러분? 팬미팅,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콘서트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음악 듣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팬미팅 하면 뭐 하지? 제가 팬미팅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같이 노래하고 하지 않아요? 아닌가? 게임해요? 게임해요? 다 같이? 팬미팅에서 제가 춤춘다고요? 고깃집에서요? 아 맞네, 고깃집에서 그랬지. 앞구르 갠다고? 고깃집에서요? 오호. 아 팬미팅 때 많은 걸 하네요. 게임도 하고 앞구르기도 하고 춤도 추고 손수건 돌리기라. 여러분 고깃집 안 가보셨구나. 삭발식이라 하십니다. 그거 괜찮네요. 넌 또 누구야? 삭발식 괜찮네요. 어허, 레크레이션. 그건 고깃집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캠핑장 같은 데서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팀별 체육대회 이런 거? 안팀, 김팀 이런 거? 어때요? 싸운 거 아니죠, 여러분? 안팀, 김팀 어때요? 저는 김팀 이게 자신 있습니다. 박살낼 자신 있어요. 운동회 할까요, 운동회? 줄다리기 이런 거? 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저 남자예요. 저 근육량 어마무시해요. 정말. 뭐야. 안팀 왜 이렇게 많아? 저 썸딱이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안팀이 많아요? 상품 걸고 합시다. 상품 걸면 저 질 일이 없어요. 제 팀으로 와요. 운동회 한번 할까요? 운동이 재밌겠다, 진짜. 봄에 한번 할까요? 뭐야, 나 혼자서 있겠어. 서울숲에 운동장 빌릴 수 있대요. 근데 봄 되면 김균현 씨 아마 없을 텐데. 아이씨. 김팀도 있어요. 김팀 세 분. 세 분 있어요, 세 분? 네. 지금 소수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72분이 시청 중이신데 세 분 계십니다. 우리 약간 특수부대 같은 느낌으로다가. 특수부대요? 세 분이요? 네, 세 분. 그래도 저 포함 70분이 이깁니다. 아, 예. 네. 재밌겠다. 운동회 재밌긴 하겠다. 정의가 아니라 그냥 소수 아니에요, 소수? 네, 소수. 깍두기. 여러분, 제가 장난으로 계속 군데군데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9시 42분이니까 50분 정도까지만 라방하고 뺄게요. 팬미팅은 해주세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미팅을 하던 운동회를 하던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노는 시간을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운동기 불렸는데 우리 둘이 서 있는 거 아니야? 식장까지 셋이서. 여러분 왜 안 오세요? 이러면서 또 인스타 라이브 키고. 단언니 목소리는 뭘 먹고 그렇게 귀여워요? 나도 좀 먹어보게. 저 찜갈비 먹었어요.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찜갈비. 다은님 다이어트 식단 어떻게 하세요? 저도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힘들어서. 저 오늘 아까 점심 뭐 먹었죠, 김기현 씨? 점심이요? 버거킹 치즈 와퍼랑요. 네, 장난이고. 어, 가까이 오지 마요. 알았어. 네, 버거킹이래. 네, 무슨 뭐였죠? 샐러드 볼 이런 거? 네, 닭가슴살 샐러드 먹었어. 아보카도랑 닭가슴살이랑 양상추랑 이런 거 먹었어. 근데 닭가슴살이 진짜 이제는 저도 너무 질려서. 닭가슴살 샐러드인데 닭가슴살을 한 3개 먹고 안 먹었어요. 닭가슴살은 저도 이제 못 먹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다은 누님은 녹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딸리는 거? 배고플 때 힘 딸리는 거. 앉아있는 자리는 지정석이에요? 거의 그렇게 돼버렸죠? 네. 저번에 한번 자리 바꿨는데 오빠가 이 자리에서 가위를 늘렸대요. 가위 늘렸대요. 실장님이 다리가 키가 크셔가지고 다리가 길어서 되게 이렇게 쭉 길게 의자를 빼고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가 좀 좁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다리를 뭐라 해야 되지? 양반 다리를 하고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여기 앉겠다, 오빠가 여기로 와라 해서 오빠하고 하루 자리를 바꿨는데 그날 오빠가 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도 제가 계속 여기 앉고 오빠가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쭈그리처럼 가고 있습니다. 쭈글쭈글. 다은님은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는 꿈이 되게 컸어요. 되게 많았고. 저는 어릴 때는 꿈이 막 외교관 이런 게 꿈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귀신 본 적 없는데 오빠도 귀신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못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가위를 한 세 번 정도 눌렸는데 살면서 그날은 깨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 왜 눌린 사람만 아는데. 정말 이렇게 누워서 깼는데, 정신은 깼는데 이렇게 못 일어나요. 그래서 막 온몸에 힘을 한 30분쯤 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담이 걸렸어요, 깼는데. 그래서 이렇게 깨긴 깼는데 그랬다. 좀 무섭더라고요. 가위 눌려보신 분 없나? 꽤 많이 계셨고. 팀 결성 전에 대학생 때부터 음악 하시고 공연도 하셨었나요? 저는 외국에 있었어가지고 그런 건 없었고. 대학 때 뭐 밴드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저요? 네. 해외에서도 그런 게 있나?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여기는 학교
학교를 졸업하려면 매년 자기만의 밴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1시간짜리 공연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떨어지면 그 학년을 다시 다녀요. 1학년 때 떨어지면 다시 1학년부터 다녀야 되고, 2학년 때 떨어지면 다시 2학년을 다녀요. 왜 그랬대? 그렇게 쭉 졸업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그런 과니까. 네, 맞아요. 그게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도 근데 그런 과를 나와서 굳이 그런 밴드를 결성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밴드를 결성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여서. 저는 스무 살 때 바로 들어갔던 팀이 어쿠스틱 콜라보였고, 바로 그냥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씨는 한 번에 패스하셨나요? 어, 네네. 다행히도 한 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엘리트 아! 코스! 우주야! 네. 재밌다. 어느덧 48분입니다.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버스킹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요즘 이 날씨에 버스킹을 하면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안 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한다면 뭐 신곡이 나오고 나서 봄? 여름? 이쯤에 하지 않을까요? 한다면 저희가 공지를 할 테니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나가 그러면 20살 때 균현 형님을 처음 만나서 활동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23살 때. 김균현 씨가 늦게 어쿠스틱 클럽의 2집 때 오디션을 봐서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함께 하게 되었죠. 와, 여러분 신곡 3월에 나오나 봐요. 와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달총님이랑 사진은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아, 오랜만에 달총씨랑 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마라탕을 먹으러 갔는데, 마라탕을 먹고 저는 그 이후에 보경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뜨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할까? 카페를 갈까? 하다가 그래, 뭐 우선 돌아다니자 했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네 컷. 그래가지고 사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진이나 찍자 해서 사진기를 찾으러 다니자 했는데, 마침 그 마라탕 가게 바로 밑에 층이 사진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냥 여기 사진관 있네, 혹시 지금도 하세요? 하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얼마예요? 뭐 어떻게 돼요? 물어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찍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급하고요. 그때 올린 거는 두 장, 세 장밖에 없지만 사실 정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셀렉을 했어요. 고량주를 한 병 마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사진들이 나왔고요. 올리지 못한 사진들은 저희끼리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51분이다.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겨울왕국 2 보셨나요? 봤습니다. 조만간 저 커버 영상 찍으려고요.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콘서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연습하도록 할게요. 근데 김균현 씨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원래 과묵한 남자죠. 알겠습니다. 올패스 균현님,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그렇대요. 10시까지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8분 남았으니까 10시까지 해볼게요. 이번 콘서트 너무 기대됩니다. 12월은 뒤대로 행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득한 12월 보낼 것 같아서 정말 기대를 가득 하고 있습니다. 과묵이래, 크크크. 거짓말. 겨울왕국보다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카페 투어 또 해주세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연말 콘서트를 마무리 잘 짓고 생각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28일, 29일 진짜 약속 짱 많은데 디에이드 보러 가야 된다고 다 약속 취소했어요. 그만큼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만들어드릴게요. 오늘 문화 창고 포기하고 겨울왕국 봤어요. 크크크크크. 후회하실걸요? 후회할걸. 균현이 오빠 이번에 노래 부르나요? 글쎄요. 부르나요? 글쎄요. 수록곡들도 많이 불러줘요. 그럼요. 여러분, 제 노래가 도대체 왜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듣고 싶어서 듣고 싶으신 거. 뭔 소리야 이거? 정말 듣고 싶으신 거죠. 말 너무 안 하길래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왜 하는지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 김균현 씨가 지금 화장을 지우셨거든요. 저희의 이 카니발에는 없는 게 없어요. 물티슈부터 클렌징 티슈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김균현 씨가 갑자기 클렌징 티슈를 꺼내시더니 막 얼굴 화장을 다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쌩얼이십니다. 네. 균현 씨 코 명품이다. 제 코는요? 그냥 품이죠, 품. 품이요? 그냥 품이요? 품? 품이요? 경품, 뭐라고요? 경품이요? 너무하네, 이 아저씨들. 저희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10시 안 됐는데. 안 됐지만, 여러분, 저희는 휴게소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4분 빨리. 그래도 예상보다 6분 더 많이 했어요. 그죠? 제코는 문화재래요. 감사합니다. 그쵸. 많은 분들이 자꾸 제 콧구멍에 대해 언급을 해주셔서.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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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휴게소 도착했으니까 스트레칭을 조금 하고 네, 다시 힘을 내서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쉬세요. 여러분 저희 그래도 자주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콘서트 때 만나요. 안녕.